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내놨었죠. 최근에 나온 대책 가운데서 신DTI라는 단어를 우리는 또 들었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확정돼서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미 있긴 알고 있었죠.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부채,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뭔가 옥죄기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주간 예보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죠.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나가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 나눠드릴 겁니다. 전화 주세요.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을 거고요. 02-545-7988번 기억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목소리 듣겠습니다. 계속 연락 주시고요.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나눠보고 있을게요. 지난주 한 주간 또 평가 내려주셔야죠. 지난주 이 시간에 본부장님께서 이번 주는 그래도 맑음입니다 라고 이제 주간 예보를 해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진짜 맑았습니까? 예, 일단 뭐 상승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뭐 지난주는 계속해서 맑은 그런 날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거래는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거래량을 살펴보면은요, 전달에 비해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절반으로 급감을 했는데 오히려 아파트값은 한 0.26%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요,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 학습 효과라고 하죠. 집값이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쉽게 팔질 않고 있고요. 또 집을 살려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규제가 계속 들어오는데 집값이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급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재건축 시장을 들 수가 있겠죠.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서울 아파트값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소가 상태를 보였었는데요. 이 최근에 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을 살펴보면은요, 지난주 대비해서 0.5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조사한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또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요. 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아직까지는 됩니다. 그런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재건축 아파트 값이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 이 파리 대책 전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뭐 인천이라든지 안양, 성남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했을 때 이 규제에 벗어난 지역에 약간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 5일 후속 조치 때 이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라든지 또 재개발이 활발한 인천 부평 또 성남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에 그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이요. 약 수십 대 1 정도로 막 화랑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물가 대비해서 집값 상승 폭도 약 1.5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랑을 이끌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9월 5일에 분당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지역은 언제든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지난주에 이 맑음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내다봐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이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 신 DTI에 대한 영향 그런 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흐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가을 그 성수기에도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 이사철은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안정적인 가운데서도 약간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라든지 뭐 강남, 양천구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이라서 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강서권에는 마곡지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가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평이라든지 강동처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이 조금 잠잠하면서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무엇보다 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경기권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권인데요. 이 겨울 추위가 오면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입주물량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전세가격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전세가뿐만이 아닙니다. 이 입주 폭탄인 곳, 특히 수도권 인근은요. 집값까지 하락을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뭐 동탄같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 남부권은요. 집값 하락세가 눈에 띄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 그 전세를 오시려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뭐 전세값, 집값 이런 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가실 분들은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또 신 DTI가 어느 정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소득 산정을 1년으로 했던 것을 뭐 2년치 소득 확정을 보겠다 뭐 그런 거고요. 또 이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동안 이 보험료 그런 납입액으로 그런 거 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주택 그 서민들 실수요자들 40대 이하 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1년 동안 소득 그거를 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번 신디타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좀 0.16%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신디타이 적용을 받으면 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큰 틀을 잡아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방송 중에 또 해결을 해드리고요. 무료세입니다.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일정 좀 체크해드릴까요? 화면 보시죠. 이용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 집중 분석해드려요. 12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 사전에 문의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으러 가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러분들의 목소리 2077-6356번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저희가 한번 봐드릴게요.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예. 저랑 저희 그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응봉동 대리미처 아파트고요. 예. 그다음에 또 영등포구의 물레동 상가의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입니다.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 예, 예. 예. 매수하시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하나는 제 소유로 돼 있고, 예. 하나는 어머님 소유로 돼 있는데, 아, 예, 예. 예, 이게 지금 약간 매물이 응봉동은 89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 물레상가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 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 3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재건축 연한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걸 혹시 매도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적절할는지. 예예. 그리고 이게 둘 다 사실 아주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는 공원 바로 옆에 또 너무 입주 조건이 좋은데 또 공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그게 층수가 올라가는 게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저 물레공원 먼저 응봉동 대리미차는 한 3개동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주변에는 이제 뭐 호가들이 뭐 이미 새로 지은 아파트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들도 여기와 좀 시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예. 새로 지은 아파트는 거의 한 8억대를 넘게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추격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만약 그쵸. 이게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 예. 뭐 그쪽하고 수준이 거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재건축을 할 때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어야 그 매물을 그 시공을 이제 재건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익성을 따져보겠죠.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요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대리미차나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나
이걸 어떤 그 재건축에 그걸 또 아마 가격 반등의 기회로 보고 예. 기다리는 것이 아마 그 현명한 것인지 예.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에 오히려 갈아타는 것이 예. 오히려 좋을 것인지 더 현명한 것인지에 예. 대해서 전문가의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예,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때요? 응봉 쪽도 그렇고 물레 쪽도 그렇고 바람은 좀 불고 있습니까? 얘기들이 좀 나와요? 아 바람은요? 예,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예, 그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는 주변에 그 또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그 재건축을 거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여기도 뭐 사실은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열풍이 불어서 어떤 뭐 시공 그 하는 완전히 하느냐 마느냐는 결정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이게 지금 시청자님이나 네. 저랑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좀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홍 부장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뭐 주변 사항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예. 먼저 응봉동을 좀 말씀드리면 예. 대림 2차를 갖고 계신 거고요. 몇 평 갖고 예. 계세요? 예? 몇 평 갖고 계세요? 12미터 제곱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 한 3, 4평 되겠네요? 예. 이거 보유는 오래 하셨어요? 예, 아, 보유는 뭐 한 제가 볼 때 지금 한 만 4년, 곧 내년 4월이 되면 만 4년 정도 됩니다. 거주는 안 하시고요? 아, 거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응봉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응봉 대림 1차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 이제 밑에 뭐 대림 1차라든지 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그니까 이 지역이 뭐 사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좀 언덕지죠? 예. 예. 그 언덕지인데다가 일단 대림 2차는 뭐 세대수도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재건축 얘기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대림 1차의 재건축이 지금 막 추진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막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지도를 크게 보면은요, 이쪽 성동구 남부 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옥수동은 워낙 뭐 입지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호동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 그 산동네 낡은 집들이 새롭게 아파트로 바뀌면서, 물론 금호동도 굉장히 언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옥수동보다는 못하지만 옥수동 버금가는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당동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행당동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응봉동은 조금 많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세 개 지역에 비해서 일단 응봉동 자체가 조금 이 지역이 작고 또 아파트도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봉동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동, 금호동에 비해서 가격이 당연히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 옆에 있는 대림 강변만 보더라도 여기 30평대는 이미 7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과연 쫓아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강변은 응봉 대림 2차에 비해서 뭐 좀 약간 평지라든지 그런 입지적인 조건은 훨씬 더 우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과연 재건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차가 재건축을 하기는 조금 쉽진 않아 보여요. 아무래도 1차는 그래도 좀 밑에 있어서 단지 수도 많고 한데, 과연 이 대림 2차가 뭐 아직 연한도 되려면 한 1년이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추진할 건데, 그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정말 재건축을 해야 될지, 그런 조사도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리적 특성이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재건축이 그렇게 막 원활하게 진행될 그런 지역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현재 좀 낮은 상태입니다. 한 34평인데 현재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어느 정도 하던가요? 현재 가격이 네이버 시세로는 4억 7천에서 5억 2천으로 돼 있는데 실거래가를 보면 11월에 112m 같은 평수 1층이 5개 매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 5억 초반대를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옆에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물론 연도차가 있습니다. 연도차가 있고 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활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셔야 돼요. 뭐 1년이 지나고 조합 설립을 하든지 뭐 리모델링이 됐든지 그런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뭐 대림 1차 같은 경우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추가 분담금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면서 과연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나오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재건축만 바라보시고 여기가 가격이 오를 거라 기대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냥 사시면서 그래도 주변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약간 소폭 상승은 가능하니까 실거주 하시면서 그냥 조금 더 기다리실 거라면은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단기적으로 예. 이게 뭐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그때를 봐야겠다. 그거는 조금 성향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예. 거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예, 물레동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예, 예. 물레동은 이제 어머니가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이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가 보유하시는데 전세를 예, 주고 계신 예,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물레 오래됐습니다. 예, 공원한신이 예. 그 물레역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찾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저도 이 동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예. 그 공원 한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바로 국화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예. 국화가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들이 예, 그렇죠. 재건축이 벌써 했었어야 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국화 아파트 예. 같은 경우는 83년에 지어지다 보니까 예. 30년을 훌쩍 넘어 40년으로 가고 있는데 예. 국화 아파트의 문제점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예. 오랫동안 거기 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습니다. 예.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살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내가 이주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새 아파트 들어오면서 좀 반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질 않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 동네에서 제일 좀 가격이 비싼 게 자이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한신 아파트 몇 평 갖고 계세요? 한신 아파트 96. 제곱미터. 아, 그럼 한 29평, 30평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물레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 30평을 봤을 때 7억이 어느 정도 넘어서고 7억 중반에 달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재건축만 된다고 하면 이 자이 아파트 예. 버금가는 가격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일단 재건축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뭐 공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원을 위해서 좀 부지를 내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주민들의 동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이 공원 한신 단독으로는 지금 두 개동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동이 또 중층이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성이 분명히 크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연안이 됐을 때 뭐 국화아파트랑 같이 해서 이 정도의 재건축을 네. 하는 걸 바라셔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국화아파트랑 또 한신아파트의 평형대 차이라든지 주민들의 네.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아파트도 이 주변에서 가격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비싼 아파트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이쪽으로 임대라든지 그런 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원하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 예. 그런 사업에 대한 확장권, 과시권이 나오려면은요. 제가 볼 땐 최소 3, 4년에서 4, 5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 예. 기다리실 여력이 있으시면 기다리셔도 되고요. 예.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려. 지금 뭐 빨리 팔아서 또 다시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을 알아보셔서 내년 뭐 봄 이전이라든지 봄 이후라도 어느 때라도 매도 타이밍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정리를 네.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그 응봉동에 대리밀차하고 대리밀차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요렇게 차수가 틀린데 이름은 같지만은 1차, 네. 2차 틀리는데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아까 말했듯이 국화나 공원한신처럼 조인해서 네네. 재건축에 같이 들어간 어떤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비슷하게 지어졌다거나 뭐 평형대가 예. 같다거나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예.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없잖아요. 단일 평수라든지 그러면. 근데 예. 대림 1차랑 대림 2차가 연도도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아마 예. 대림 1차 측에서 대림 2차랑 같이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좀 거부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예. 따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예. 뭐 1차가 좀 사업이 지지부진해져가지고 예. 그 연차가 계속 밀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2차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도 조성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예.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예. 뭐 평형대라든지 위치가 달라서 쉽지는 않은 사업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부동산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분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도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대림동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30평대를 매수를 해가지고 1월 말쯤에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같은 아파트에 21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 예, 예. 예. 요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그게 좀 아직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예, 예. 그래서 어느 쪽이 좀 유리할까 해서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리 무성 아파트에 현재 21평에 살고 계시는데, 예. 이제 같은 아파트에 30평을 매수하셔서 이사를 할 예정이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좀 큰 평수가 필요하셔서 가시는 거 맞죠? 예. 30평대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저희가 4억 4천에 매수했어요. 그렇죠. 4억 4천 정도. 그럼 혹시 예. 21평짜리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3억 한 4천 정도에 좀 매도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 예. 그래서 거래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워낙 그 거래가 좀 급감해서 그런데, 대리무성이 조금 아파트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85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무성 아파트가 어쨌든 요 7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대림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요 아파트도 보면은 좀 세대수가 작죠. 예, 한 400세대로. 예, 한 400세대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 연한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안 나오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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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이유는 일단 뭐 동네 그 주변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 30평 사신 거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넓은 데서 사시는 것도 괜찮고, 그럼 과연 21평을 매도해야 되느냐, 전세를 주셔야 되느냐 문제인데, 그니까 이 주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쪽에 이제 신길뉴타운이 새롭게 조성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니까 신길뉴타운에 같은 경우 뭐 25평만 하더라도 벌써 7억대입니다. 그니까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변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를 찾다 보면은 요 대리무성이나 요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로 뭐 나홀로 단지들이 많은데 그걸로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옆을 보면은 뭐 신한사들이나 호재라는 요런 호재가 있는데 대리무성 아파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주변에 큰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막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전세가가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서 가격이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 비교할 아파트가 없고 요 밑에 조금 이제 뭐 가불명가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아파트들이 그 대림 신도화 같은 게 뭐 지어진 지 한 4, 5년 됐는데 여기 20평대도 4억대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연 이 대림무성 아파트 이 연차도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또 앞으로 뭐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호재가 없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과연 가격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형 평수기 때문에요. 임대 놓기는 쉬우실 거예요. 뭐 전세라든지 월세로 활용하시기는 괜찮은데 가격이 막 올라서 내가 차익을 어느 정도 보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 자금이 많으셔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임대 놓으셨다가 뭐 한 1, 2년 후에 파신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 조금은 높은 가격에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보유하셨다가 파셔도 되는데 그때는 또 그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 되면은 파실 때 양도세가 지금보다 뭐 10% 더 중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양도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하신지 또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요. 뭐 보유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SK자산관리 이용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본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이어갈게요. 부동산 틈새 투자 전략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박종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정영근 이사 박종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는요. 이 번호로요. 2077-6355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끝자리 635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께서 준비하신 알짜배기 물건 투자 포인트 먼저 간략하게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정영근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네, 요즘 따라서 강남 쪽에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파트 가격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멈춘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지역은 강남 중에서도 앞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될 수 있는 좀 저평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동 일대 보시면 뭐 교대역세권이라든가 강남역세권은 이미 평가가 높이 되어 있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남부터미널 역세권 주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물건 자체가 역에선 도보 1, 2분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상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상업지 위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불구하고 여기가 전월세나 뭐 이런 임대 관련해서는 공실이 없고 그리고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전세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천연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업지이기 때문에 상업지는 계속적으로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은 아니죠. 아니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지어지면 더 이상 허가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세권 도보 1분 그리고 개발이 시작되면 여기 있는 땅값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세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오피스텔 투룸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초동입니다.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볼 거고요. 오늘 박정호 본부장께서 두 곳 준비하셨다고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물건은요. 강남을 떠나서 강북 쪽으로 한번 와볼 텐데요. 이 강북 쪽에서도 지금 한창 이슈와 집중을 받고 있는 두 곳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용산인데요. 지금 용산은요. 돈을 가지고 계셔도 투자할 곳을 찾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매우 투자에 대한 과열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 소액으로 이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가 그러한 물건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 동북권의 최대 큰 상업지대죠. 바로 이 건대 상권을 포함하고 있고 그 양옆으로 여러 대학교죠. 세종대와 건국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까지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직장인 수요자들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인들 수요자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들 수요자들 게다가 직장인 수요자들까지 이러한 수요층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 주변 지역에 또 개발 호재까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여러 개발 계획들, 자 그리고 구의 자양동의 여러 개발 계획들, 이러한 개발 계획들로 앞으로의 충분한 집가 상승 예상할 수 있는 이 광진구 화양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 투자하는 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곳만 저희가 오늘 꼽아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드릴게요. 처음 용산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다세대주택 살펴볼게요.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이미 준공 완료됐습니다. 분양면적 18.23제곱미터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릴게요. 금액을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종호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이제 용문동 물건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입지적인 특징 어떻게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입지적인 특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용산을 큰 그림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요, 서울 지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부에 위치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가능할 만한 입지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0년 서울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2030 서울 플랜의 가장 핵심적인 요 입지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살펴보면 바로 강북 쪽의 도심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과 여기서 영등포까지 자, 이러한 삼각지대의 정중앙에 용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2030년 개발 계획들이죠. 2030 서울 플랜에 따른 여러 개발 계획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이 있는 입지라고 설명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한 용산 중에 이 용문동에 있는 물건은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다니는 효창공원암역을 도보 한 5, 6분 정도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한 10분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요. 4개의 노선을 갖고 있는 공동 역세권. 자, 그리고 옆으로 삼각지 그리고 용산역까지
주변에서 한 6개가 되는 여러 지하철 노선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대중교통망이 편리하다. 주변에서 다른 쪽 이동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자 그뿐만 아니라 용산역에는요. 앞으로 강남역까지 연결시키는 신분당선과 고속철도망인 GTX 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8개가 되는 지하철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정말 그리고, 많은, 네, 계속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지하철 노선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거기다 용산인 만큼 여러 뭐 녹지 공간, 여러 편의시설과 여러 문화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도 충분한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이 지역에 호재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주어진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용산의 개발. 제가 간단하게 본 물건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만 개발 호재만 설명드리면요. 바로 본 물건지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도착할 수 있는 공동 역세권은 마포 4대 성장 거점 중에 한 곳으로서 예전과 다르게 매우 고층 빌딩으로 계속 업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직장인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본 물건지에 관여를 해줄 수 있다. 그만큼 수요층에 대해서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입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인접해 있는 용산 역세권은요. 지금 한참 와보시면 매우 높은 빌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자회사라든가 여러 기업들의 업무시설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인 용산 역세권 주변에 많은 업무시설이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업무시설이 등장함에 따라서 계속적인 직장인 수와 증가와 함께 주변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값 상승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용산 역세권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맞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거의 용산의 투자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이라든가 한강변의 개발 등 모두 많은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용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개발 계획들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핵심 중심부가 될 용산이다. 거기에 따라 충분히 용문동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설명을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용문동 다세대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준공 이미 완료됐습니다. 9월에 완료됐다고 앞서서 확인하고 오셨죠. 어떻게 지어졌을지 궁금한데요. 좀 설명 좀 주세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 물건입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을 답사하셔서요. 모든 것을 확인하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특히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이 바닥 마감재를 대리석 마감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주변과 차별화된 내 외부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 있겠고 꼭 현장을 답사하셔서 직접 입지와 이 건물 형태를 확인해보시면 투자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설명을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실 그 접근을 하고 싶어도 워낙 비싸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접근 못하는 분들 계셨는데요.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가격 분석해 주십시오. 네, 주변에 계속적으로 업무시설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공덕 역세권의 업무시설이라든가 용산 역세권, 자 그리고 삼각지역에 든 이러한 모든 업무 지역들이 계속 팽창함에 따라서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요. 거기에 따라 원룸 수요가 많아진다. 따라서 앞으로 용산의 원룸이 지금 모질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라 충분히 원룸에 대한 투자가 가치가 있다고 설명드리겠고요. 자, 가격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투자 시에는 전세금 한 1억 4천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2천만 원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월세 투자 시에는 대출 금액 제외하고 실제로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3,065만 원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매수 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십시오. 어떤 거 볼까요? 네, 투자 유의사항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아시는 것만큼 보인 듯이 꼭 현장을 답사하실 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에 현장을 답사하시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요약해드릴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주셔야죠. 02-2077-6355번 열어두겠습니다. 계속 연락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 물건 하나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예요. 2018년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 이 물건은 분양면적 48.52제곱미터입니다. 11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초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입지적인 특징이요. 네, 가보시면 무조건 마음에 들어하실 만한 완벽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거 잴 거 없이요. 여기 있는 상업 인프라들이 완벽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 남부터미널 역세권 하단에 있는 그 국제센터와 그리고 그 또 맞은편에 예술의 전당까지 이어지는 이 상업 라인,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교육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대학과 교대역이 있죠. 교대역 보시게 되면은 법조타운이 존재를 하고 있고, 석박사급 인재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연계된 직업군까지 해서 약 만 명 정도 이상의 그 직장인 수요들이 창출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인구들은 거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익형 물건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역과 도보 1분 자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기에서는 최고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대역 상권보다는 전월세가 조금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상권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과 그리고 서초 그리고 이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있는 상권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재 우면 아덴시리 센터가 지금 11,000개의 직업군이 탄생할 지역이죠. 그러면서 양재터널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상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배우 또 주거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전당하고 국악원 등의 문화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서리풀공원하고 몽마르트 공원도 도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연, 업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살기 좋은 곳이고, 앞으로 개발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두고 좌측과 우측의 아파트 평당가 자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요, 이곳 남부터미널 역세권 주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들여다봤고요. 이 지역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야죠. 점검 주시죠. 네,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양재 우면동에 이어지는 바로 RNCD 특구죠. 이곳에는 11,000개의 직업군이 탄생이 되는 거고, 지금 이미 뭐 KT라던가 SK 그리고 삼성의 R&D 센터는 완공이 됐죠. 그래서 입주가 시작이 됐고, 이곳 주변은 특징이 아직 상권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올까요? 바로 이곳 남부터미널 역세권 주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남부터미널 역세권 주변에 전월세 가격대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거 볼 수가 있죠. 집가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곳 자체가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죠.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된다면 업무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또 상권이 더욱더 탄탄하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얼마 전에 개발 발표가 났죠. 서초로 일대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표가 났는데, 지금 롯데칠성부지와 코롱부지가 거기에 타겟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대학역과 주변에 있는 상업지의 큰 집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그 3종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변모가 되면서 현재는 5천억 정도인데 1억 5천까지 3배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데가 어딜까요? 바로 주변 인근의 상업지 저평가된 데가 어딜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곳 남부터미널 서초 3동에 있는 상업지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롱부지하고 롯데칠성부지가 땅값이 오를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1.5배 정도 같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장제터널입니다. 이게 19년, 바로 내후년 초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서초로, 테헤란로, 그리고 이곳 사당로까지 한 달음에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유통 라인이 좋아지는 겁니다. 차량 이동성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느 땅이 가장 집가가 많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상업지, 역세권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여러분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도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개발이 될 거고, 신분당선도 신사까지 지금 공사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개발이 되면 주변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역세권들, 특히나 상업지가 상업 인프라가 잘 자리된 곳들은 크게 땅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배동과 서초구 일대 재건축 아직 많이 있죠? 이주 수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고, 새로운 아파트들 들어오면 원주민들은 나가고 새로운 인프라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적 인프라가 더욱더 탄력 있게 탄력받아서 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한번 확인해 보죠. 앞서서 방 두 개의 물건이다라고 네. 정보를 주셨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면요. 네, 일단 역세권 건물이고 그리고 역에서 도보 1분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도보 역에서 1분이면은 여러분들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굉장히 찾기 어렵고요. 저도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강남 역세권 물건이라서 기대감, 설레임이 굉장히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도 2평 정도 들어가 있고 실제 뭐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가격 보고 작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12평 주공 아파트 정도 사이즈 나오는 투룸형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취득세 많이 나온다고 오피스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임대사업자 중에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활용하십시오. 하시고 내시게 되면 일반 다세대 취득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또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변에 대로변과 또 가지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전방 10m 도로입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살기 좋은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들으러 가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주변에 있는 다세주택들, 빌라들 가격대를 보면 지금 현재 뭐 3억 2천, 3천 그리고 교대까지 올라가면 3억 8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 물건 역에서 1분이고 평형 그대로 똑같은데 3억 1000입니다. 이전의 가격대라는 겁니다. 이제 완공하려면 내년 상반기인데 이 저렴한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 2억 7, 8천 정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 3, 4천 정도면 강남 역의 그 역세권 1분 자리에 물건지를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월세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2, 3천 보증금에 월 120 이상 나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교대역 같은 경우 130, 140까지 나와버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까지 거치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세 수익률까지 만족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임대사업자 묶으십시오. 5년 동안만 묶여두시고 가시면은 지금 현재는 매가 3억 1000이지만 충분히 3억 중후반대까지는 뭐 3년, 4년 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개발호재가 튼튼하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 시 유의점 하나만 챙겨주세요. 네, 이곳은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의 특징은 뭘까요? 역세권이어야 되고 교통과 앞에 있는 상업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져야 됩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가격이 싸다고 해서 역에서 먼 것을 투자한다면 이 상업지의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이런 데는 가격대가 역세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역에서 좀 가까운 물건으로 직접 나와보시고 상권 잘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완벽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물건 확인하고 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시죠.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광진구로 함께 가시죠.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다세대주택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내년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8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박북정우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화양동입니다.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네, 입지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광진구 화양동 하면요. 아직까지 잘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화양동을 한번 쳐보시면요. 화양동은 이 특색이 좀 있습니다. 거의 한 2분의 1 정도가 건국대학교가 차지하고 있고요. 자, 게다가 그중에 또 2분의 1을 바로 상업지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거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약 4분의 1 정도, 매우 주거에 대한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변에 이러한 상업시설이 매우 잘 발달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만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화양동을 오기가 매우 용이한 곳입니다. 자, 바꿔서 설명하면 바로 그만큼 주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매우 편리한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였기 때문에 꾸준하게 대학생 수요자들과 이 사업인들의 수요자들, 게다가 주변의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 강북 쪽의 여러 업무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도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자들이 항상 꾸준하게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이 화양동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성수동의 개발, 그리고 구의 자양동의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충분한 가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양동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왜 높아지는지 좀 상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의 이러한 개발 계획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바로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은 이 한강변을 바라보고요.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차근차근히 개발될 경우요. 근 한 3년 동안 이 8,000명 가까이 나오는 이주 수요층이 발생되고요. 본 물건지에서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 수요층까지 본 물건지에서 받아볼 수 있겠고 간단하게 이런 이주 수요층이 발생하면 주변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값 상승은 동반된다.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성수동 중공업 지역도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슬림화된 공장 부지가 계속적으로 철거가 되고요. 새로운 여러 IT 계열의 업무 시설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자, 여기에 따라 직장인 수요가 급증으로 인한 품명이 본 물건지 입지에 충분히 앞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한번 와보면요. 이 구의동에 있는 법원시설이 이 송파에 있는 문정동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요. 자, 이쪽 지역이 광진구 청사라든가 여러 백화점, 그리고 호텔과 여러 상업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자, 여기에 따른 개발도 충분히 바로 본 물건지에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구의 자영동 재정비 촉진지구, 자, 그리고 성수동 전략정비구역과 성수 중공업 지역, 이러한 모든 개발 계획들로 인해서 앞으로 화양동의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둘게요. 화양동 물건 저희 점검하고 있는데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자, 건물은요 지금 한창 밑바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오시면요 입지만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한 달 정도 후면요 모델 하우스가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모델 하우스까지 산천히 확인하고 투자 가능하시겠고 자, 입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투자하시겠다 하신 분들은요 예전에 시행자가 직접 건물을 지었던 건물을 보여드리고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그대로 옮겨서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면에서 나오듯이요 이 바닥재를 일반 바닥재가 아니고 대리석 마감재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변과 차별화된 충분한 인테리어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확인하시고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10층 높이로 짓고 있습니다. 거의 33세대가 들어오고요. 바로 대로변 이면에 바로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추후에 황금성이 매우 용이할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꼭 현장을 답사하셔서 꼼꼼히 모든 것을 확인하고 투자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가보셔야겠고요. 가격 분석해드릴게요.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가격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릴 때요. 본 물건지는요. 준공업 지역입니다. 주변에 여러 확인해 보면 일반 주거 지역보다 준 주거 지역이 훨씬 더 많은 집가 상승이 올라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고 상업 지역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에 대한 충분한 상승에 대한 여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은 현재 10층 중에 8층에 위치되어 있고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투자 시에는 전세금 한 2억 6천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준주거 지역에 2천만 원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월세 투자 시에도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여러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특히 상업인들의 수요층들도 매우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 월세 투자도 매우 유리한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대출 금액 제외하고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으로 한 2천에서 3천 정도에서 한 90에서 100 정도 되는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광진구 화양동 아파트형 주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물건에 접근할 때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수 시 유의할 점 한 가지만요. 네, 광진구 화양동 하면요. 아직까지 어색하시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는 꼭 이유가 있으니까요. 현장을 꼭 답사하셔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꼭 현장을 답사하셔서 확인해 보고 판단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양동 다녀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체크해드릴 세미나 일정 있어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박정호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인데요. 직접 발로 뛰는 부동산 소액 투자를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신논현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5번으로 전화 받을게요.
오늘 살펴드렸던 세 건의 물건 그 궁금증도요. 같은 번호입니다. 끝자리 6355번으로 계속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박종호 본부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